안녕하십니까. 현장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이하의 영어 실력을 최고급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지만 말의 속도도 대단히 느린 편입니다. 근데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시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말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난 뒤에는 그 말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이블이기 때문에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신학을 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두 그 배제하고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성서 그 66권을 기록한 저자 수는 약한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비평 쪽에서 그리고 이제 문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필체가 다른 저술이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할때약한 40분 정도의 저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것이 기록 동기를 하나님의 명령 또는 계시에 의해서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쓰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기록 시기는 이게 이제 66권이 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제 최대한 BC 16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약 1700년 정도 거쳐서 쓰였는데요. AD 1세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BC 16세기는 쪽 조금 소급된 감도 일부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나머지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 시기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간에 BC와 AD가 변화되는 그 중간에 한 3, 400년 정도의 기록이 현재 누락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그 어떻게 했느냐면은 두루마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조선 시대 같은 때그 어명을 전달하든지 할때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양쪽에 이제 나무로 만든 봉을 세우고 그 중간에 섬유라든지 또는 이제 이 성서는 그 이집트 지역에서 나는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썼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제 둘둘 말아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주로 구약은 아람어로 썼습니다. 이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그 이슬람 쪽에 언어가 더 가깝죠. 팔레스틴 언어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 신약 시절이 사실 이제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헬라어를 썼다라고 하는 점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틀어서 원본은 지금 모두 소실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원본이 66권인지도 사실은 정확치 않은 거예요. 단지 이제 그동안 발견된 것을 다 문학적으로 또그 사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도 감안된 거죠. 가장 그 중요한 요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요소는 지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내용들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게 이거는 확실히 성경이다 라고 인정된 것만 지금 66권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남부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북부까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스페인 초입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라고 이제 페르시아, 하고, 예멘이라든지 이쪽, 서남아시아의 동부 쪽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 이 활동 무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사의 활용 중에서 3단 변화 부분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비동사만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할 겁니다. 비동사를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동사가 이제 사실상 동사의 기준이 되는 동사라고 볼수 있을 만큼 자주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동사와 다른 특이한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분리를 해서 오늘 따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동사 중에서 규칙 동사를 먼저 살펴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다른 동사와 달리 원형이 따로 있습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비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예요. 원형이 비이기 때문에 비동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동사들은 원형과 현재형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 얘기할 때는 원형 얘기는 따로 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슬라이드 밑에 노란 글씨로 추가한 것처럼 원형은 현재형과 같다라는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동사의 3단 변화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형은 지금 현재 말하는 시점, 과거형은 말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 앞에,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이건 특수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인데 특수목적으로 쓰이는데 이제.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를 먼저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보다 좀 앞선 과거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동형을 나타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완료형. 조금 아까 그 과거보다 조금 앞선 과거도 일부는 완료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완료형과 구분을 해서 완료형을 쓸 때. 사용을 하는 것이 과거 분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명사를 얘기할 때도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격은 형용사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분사형은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할 때는 물론 그 출신 성분을 얘기할 때는 그 소유격도 명사고요. 또이 과거 분사형도 동사죠. 출신 성분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구조 분석을 할 때는 과거 분사형은 형용사로, 그리고 또 소유격도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 분사형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형도 참고로 하시라고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제 현재 분사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거는 듣기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사형의 사실은 이제 특수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겉으로 볼 때는 현재 분사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 분사형은 형용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시간이 좀 제법 지난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듣는 거로 하고 오늘은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요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사의 경우 1인칭 단수에 쓰는 3단 변화를 보시면 원형이 비인데 1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조다, I가 이제 그 1인칭 단수의 주격이죠. 이때 I에 따르는 현재형은 am, 과거형은 was, 과거 분사형은 bee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인칭 단수, 너죠, 너. 2인칭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지만 어쨌든 단수로 쓰일 때 you 다음에 are, 과거형은 were, 분사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been 이렇게 되겠습니다. 3인칭 단수는 원래 이제 성이 나눠지죠. 남성은 he, 여성은 she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만 동사는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he 또는 she is, he 또는 she was, he 또는 she의 과거 분사형은 been. 똑같이 been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복수형. 1인칭, 2인칭, 3인칭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수형은.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1인칭 복수 we, 2인칭 복수 단수하고 똑같이 you, 3인칭 복수 성별에 관계없이 they가 모두 현재형으로는 are, 과거형으로는 were, 과거 분사형으로는 been을 쓴다. 이거는 뭐와 같죠? 2인칭 단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칙 동사하고 관련된 3단 변화 쪽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러한 이제 그 시제와 관련된 이런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일단 이제 과거 분사형이나 현재 분사형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실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현재형과 과거형도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과거형으로도 썼다, 현재형으로도 썼다 이래도 의사가 다 통하고 또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써도 또 의사가 통합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하는 시점과 행동이 일어난 시점의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요 사례를 보면서 말씀 또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 rain on 비는 was 있었다. Upon the earth 땅 위에 40 days and 40 nights 40주야를 해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비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비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죠? 인더 셀프 세임 데이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문장 구조와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엔터드 들어갔다. 노아, 앤, 샘, 앤, 햄, 앤,
자베스, 더 son of 노아. 그러니까 노아하고 샘, 햄, 자베스 이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죠. 다 같은 말을 지금 중복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and 노아스 와이프, 노아 아내, and the three wives of his sons. 그세 명의 부인들, 누구의 부인이냐면은 노아의 아들, his, 그러니까 노아죠. 노아의 아들들의 부인. 그러니까 노아로 말하면 이제 며느리들이죠. 세 며느리들이. 실제는 요게 이제 주어죠. 그리고 저 엔털드가 그 서술어로 해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맨 끝에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이들이 여기서 with them 맨 끝에서 이제 두 번째 부사구죠. 그 with them은 이렇게 그들끼리 이렇게 그 무리 지어서 한꺼번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은 질의는 엄청나게 길지만 실제로 요거는 문장은 아닙니다. 문장은 아니고 이 바로 뒤에 나올 15절에 주어예요, 얘가. 15절에 주어하고 동격인 그런 이제 그룹, 명사 그룹이죠. they, 그들. 요게 이제 15절에 주어 they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 they하고 같은 they입니다. 그리고 그 end부터가 이 데이를 다시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 바로 앞 13절에서 노아의 아들들과 샘, 햄, 제베트를 따로 중복해서 쓴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And every beast, 모든 짐승들, after his kind. his가 누구죠? 예, 히스가 바로 그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그러니까 종류대로, 종대로라는 거죠. And all the cattle, 육축들, after their kind. 여기 마찬가지로 종류대로, their이 그 cattle를 얘기하는 거죠. And every creeping thing, 기는 것들, 뭐 파충류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That crept upon the earth. 저 that가 형용사 절로 thing을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예, 기는 것들 어디를 upon the earth 땅 위를 after his kind 그의 종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종류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every four 모든 조류, after his kind, 역시 조류들도 종류대로. Every bird of, 여기가 이제 for를 한번더 설명해 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죠? Of every sort, 모든 종류대로. 그 새들,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해서 요게, 명사 구입니다. 하나의 명사구로 이제 이게 15절에 주어하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데이 그들은 여기서 데이는 지금 14절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웬인 갔다 언투 노아 노아에게 인투 디 알크 이제 요게 앞에서도 이런 문장이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복잡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못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Into the ark 그 방주 안으로. 그러니까 실제 요 앞에서 그 went in이 지금 두번 사용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4절에 나왔던 그들이 노아한테 다가갔다라는 의미하고 또 노아한테 가서 노아와 함께 인투 디 알크로 들어갔다라는 거하고 이게 중복해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요 대의를 중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줄 끝에 부분, two and two, 둘씩, 각기 둘씩이라는 말이 또 중복해서 또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둘은 어떤 둘이냐면, of all flesh, 모든 육체에 있는 것들이 각기 두 개씩이란 뜻이죠. 그리고 wherein이 형용사절로 다시 그 앞에 플래시 세 번째 줄맨 앞에 플래시를 뒤에서 또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in 그 안에 is the breath 숨을 호흡이 있는 of life 무슨 호흡이냐? 생명의 기운이 있는 호흡. 대의 그들은 요 대의는 14절에서 나오는 그 대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절은 15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중복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의 어떤 대의냐? That wedding. 바로 그 노아에게 갔던 그 대의라고 뒤에서 지금 꾸며 준 거죠. went in, 그러니까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실제 in the ark로 들어간 거죠. 그들은 male and female,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ale and female은 또 뒤에 of all flesh라고 하는 형용사 구가 꾸며주겠습니다. 뒤에서. 육체를 가진 모든 male and female, 그러니까 of all flesh 형용사구는 male 또는 female를 꾸며준 게 아니고 male and female 자체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부사절을 보시겠습니다. as 뭐뭐와 같이 God 하나님이 had commanded 명령 을한 누구에게 힘을 명령한 해서 삼형식이 되겠고 and 여기까지 이제 그 15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다른 문장이 지금 맨 마지막 줄네 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and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뒤에란 뜻이에요. and가 the Lord 하나님은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종속절이 아니죠. 예, 주절이기 때문에 주절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셔트 힘인 여기서 그를 셔트했다라고 지금 일단은 해석은 그렇게 되는 삼형식 문장이에요. 셔트는 뭐냐면은 닫다라는 뜻이고 셔트인 하니까 그를 방주 아니죠. 안에 넣고 닫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뒤에 방주문을 바깥에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 flood, 범람은 홍수죠. was 40 days, 40일 동안 있었다. upon the earth, 어디에? 땅 위에. and 그리고 the waters 물들은 increased 증가했다. 40일 동안 밤낮없이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서울이 물바다 되는 게 하루가 안 걸리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 보시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으니 어떨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줄 and 계속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bear up the ark 여기서 그 주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 있죠? 요 주어는 이 and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더 waters가 여기 주어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들은
barrel. 이거는 비열이 뭐 나타 이런 뜻을 이제 주로 쓰이는데 아주 간혹 흔히 쓰이진 않지만 아주 간혹 이거 들어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ark를 그 물들이 들어올렸어요. and 그 삼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and 네 번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it.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바로 the ark죠. 방주는 was lift up 들여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들여올려진 게 아니고 저 띄어졌어요. 플로팅 됐다는 뜻이요. above the earth 땅 위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waters prevailed. 그 물들 이제 홍수죠, 홍수. 홍수가 엄청난 힘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베이어드가 그 싸움에서 우세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뭐그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라는 거죠. And 여기도 또 주어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nd가 바로 더 worlds를 가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were increased 예. 폭증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멘트가 이렇게 그 수동 형태를 일형식으로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형식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were를 조동사로 보고 increase를 동사로 봐서 이제 지금 멘토는 계속 일형식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were를 동사로 보고 increased를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봐서 이형식 문장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greatly, 엄청나게, upon the earth, 땅 위를, and 그리고 지금 셋째 줄이죠. the ark, 방주는 went, 여기서 갔다로 해석을 안 하고 있다 또는 되었다로 해석을 하는 게더 부드럽습니다. Open the fairs, open the face of the waters. 수면 위로 이제 들여 올려진 거죠. 이번 문장은 사실은 이제 간단한 문장인데 그 해석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소는 간단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The waters, 물들, 홍수죠. Prevailed, 그 기고 만장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exceedingly 계속해서 뭐 넘쳐나듯이 그런 뜻이죠. upon the earth 지구 땅 위를 and all the high hills 높은 여기서 hill는 언덕이 아니고 산이죠, 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에베레스트 같은 그 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모두. 근데 그 산들이 어떤 높은 산이냐면 that 요게 이제 형용사절로 히어스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뒤에서. were 있던 산이에요. 어디에 있었던 산이냐면 under the whole heaven 온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던 산이란 뜻이에요. 그 높은 산들이 여기서 대절을 보면 지금 형용사고기 때문에 주어가 빠졌는데 그 주어가 히어스죠. 하고 were이니까 산들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절 All the high hills가 주어인 주절은 본동사가
네 번째 줄 월이 본동사죠. 오더 하이어스의 동사는 네 번째 줄의 워입니다. 해서 역시 이것도 일형식이 되겠죠. 월, 컬버드 이제 다 파묻혔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 cubits of world. 15 cubits 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수량이 15 cubits 정도 됐다는 거예요. 1 cubits이 46 내지 한 56c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7.5m 정도 비가 쏟아진 거죠. Did는 조동사, 강조의 조동사고요. The Warriors가 주어가 되겠죠. Prevail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did가 쓰인 거니까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물들은 엄청나게 힘을 갖게 됐다. And the mountains, 그 결과 모든 산들이 were covered, 묻혔다. All flesh,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died, 죽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died라고 하는 부분을 끝으로 해서 일단 일형식이 됐지만, 요 that절이 저 앞에 플래시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died 다음에 all 플래시가 이쪽으로 지금 도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명령형 문장처럼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쓴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that 형용사절이니까 지금 이제 주어가 빠져 있죠. 이 주어가 바로 저 플래시인 거죠. 그 육체들은 어떤 육체들이냐면은 무브도 움직이는 어디를 움직이느냐? 오픈 디얼스 땅 위를 움직이는 그런 모든 플래시들이 죽었다 해서 일형식이고 형용사절 데트절도 역시 일형식이죠. 주어가 무브드 하다 어디를 땅 위를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스 오브 이것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하나의 구인데요. Boss of who, 조류, and of cattle, 육축, and of beast, 짐승들, and of every creeping things, 모든 기는 것들, 그 기는 것들을 저 that가 다시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어떤 기는 것이냐면은 crept upon the earth, 땅 위를 기는 것들, and every man, 그리고 모든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부사구가 됐는데 저 위에 또 보스가 나오죠. 보스는 둘 다라는 의미니까 이제 이것을 한번더 보면 포 비스트 캐르 비스트 그리고 크리핑 띵 이것들이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에브리맨이 한 그룹에서 두 그룹이라는 의미로 보스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형식 문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섯 줄한 바닥을 지금 장식하고 있지만 일형식 문장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개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조금 좀 부드럽지 않았나 싶으네요. 예, 오늘 비동사에 대한 그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측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10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